안녕, 다율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보라카이로 떠납니다. 얼른 공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톨게이트입니다. 오랜만에 온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 도착.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공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데 지금 일단 날기 예보상으로는 보라카이로 지금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나 내일부터 아니길 바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밍은 따로 안 하고 이렇게 와이파이 도시락을 챙겨서 가기로 했어요. 이제 하루 3박 5일이어가지고 5일을 빌렸는데 하루당 5,000원씩이었던 것 같아요. 구성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여행가서 저의 데이터를 책임져줄 친구입니다. 나온 지 빌렸다 갈 거야.
만나요. 안녕. Eighth floor, your key baller, access, elevator, and then room. Wi-Fi password, and then your free drinks, you can have it Laud restaurant. Breakfast starts 6 a.m. up until 10 a.m. And for the room, no smoking. Okay, thank you. Enjoy your stay.그러면 이렇게 큰 화장대 겸 여기 세면대 겸 화장대는 아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금고랑 냉장고 오우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건 아마 먹으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오, 물도 준비를 해주셨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 적혀져 있는. 그리고 침대는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아서 좋은데요? 샤워실 등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는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따로 되어 있네. 여기가 열면 화장실 이렇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이제 보라카에 오면 어메니티가 없다는 데가 많다고도 하는데 여기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키가 왜 안 될까? 되어 있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려고 했는데 한 시간 동안 저기 문이 뭐가 잘못되어서 프로그램을 뭐 새로 다시 하고 고치고 하느라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구경도 해보려고 일단 한 바퀴 돌아보고 있어요. 오래봤네. 오, 우리 호텔에도 저렇게 술집이 있네. 막 아 있다 있었다 2층에. 저희 오늘 있는 호텔인데 2층에 바가 있네요. 저렇게 어쩐지 왜 수영장 위가 삐까뻔쩍한가 했다. 네. 근데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물도 종이 엄청 많네. 이게 하나당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당 두 개의 햄버거가 나오는 줄 알았더라면 하나만 시켰는데. 근데 이게 다 해서 5,000원 정도라는 거. 그리고 왔으니 삼리구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없던 거여서 사와봤어요. 엄청 짭짤하네. 약간 향신료만 같이 좀 짠 느낌이 강하긴 한데 뭐 가격 대비 이 정도면 훌륭하죠. 햄버거로 구워 먹어. 다시 풀어줄게. 시작되었습니다.
머리 걸고 너무 부었거든. 국물도 맛있겠다. 얼굴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메이크업을 엄청 빨리 하는 편이긴 해서 지금 고민인 거는 머리를 사실 예쁘게 풀고 싶은데 생각보다 진짜 날씨가 아무래도 덥잖아요. 개인적으로 막 고추장 썰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머리 막 이렇게 땀에 젖으면은 저는 그냥 확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넘기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또 예쁜 사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헐 나의 섀도우가 쉐딩이 부셔졌어. 이런 캐리어에 있으면서 그랬나봐요. 눈썹은 그냥 원래 있는 선에 끝에 라인은 이렇게 잡아주고 앞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일자로 살짝 만들어준 다음에 그냥 저는 문질릅니다. 앞에서부터 솔로 살살살살 그래서 중간은 거의 그리지 않고 문지른 상태로 이렇게 발라줄 건데 립은 그날그날마다 그냥 손에 집히는 거를 잡는 스타일이어서 거의 왜냐면 제 립이 색깔이 거의 다 비슷해서 바르는 색만 좀 바르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손에 가까운 데 집히는 걸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세팅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빨리 밖에 나가서 또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가는 영상으로 또 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 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거 봤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언니는 그냥 웨이브를 했어요. 원피스도 있고 마사지 가자.
네, 작은 짐들, 여기는 물을 들고 다녀야 돼서 이렇게 하나 샀어요. 180 페소. 잘 산 건지 살짝 비싸게 산 건지 싸게 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서 비치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금 조용하구나. 매우 달다. 뭔가 그동안 먹었던 망고의 맛은 아닌 것 같아. 엄청 달아. 와, 미쳤다. 이제 뒷물. 여기서는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렇게 바틀로 맥주를 판대요.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공연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앞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어, 저녁이 안 돼요, 저녁. 여기가 아까 그 과일 시장? 여기는 과일을 파는 곳인데 이제 망고 이따가 가기 전에 망고를 꼭 사가야 돼요. 그리고 키로수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1kg 이렇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코리안 마트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무한대탕수 제 과일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드는 뭐 사과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나나, 망고, 망고스틱 이런 게 맛있으니까 그거를 먹으라고 추천을 받았어요.
있어. 여기 전화 잘해. 오늘은 보라카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둘째 날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꽉 찬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먹고 이제 좀 핫한 거리에 또 저녁에는 반짝반짝 또 놀거리들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숙소에 와서 수영을 하고 지금 걸어서 디몰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아예 펍이나 여기 현지 클럽 이런 데 가서 좀 놀아보려고 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180 페소를 주고 산 가방도 야무지게 잘 쓰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 왔을 때는 새벽 3시쯤? 그래가지고 이 거리가 엄청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확실히 오늘은 많네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공연을 하면서 하는 가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스테이션 3 쪽에 조금 더 가까운데 걸어서 얼마 걸리진 않아가지고 그 스키라고 하죠? 그거를 타고 가지는 않을 정도? 그래서 슬슬 그냥 이렇게 거리도 구경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이제 맛있는 저녁과 맛있는 한잔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자랑 맥주랑 먹은 게 진짜 오랜만이야. 여기서 밤에 이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깨끗하게 보존이 돼야 되는 때문에 여기 지금 아 그거 설명했다. 여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비치로드는 이제 뭐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것까진 되는데 여기 딱 비치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점 들키면 벌금을 묻는데 우리 여기 경찰 선생님들께서 아주 주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벌금 폭탄을 먹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비치로드까지는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기물 뒤쪽으로는 뭐 음료수를 마시든 술을 마시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 비치로 나오는 순간에 술을 마신다, 병맥주를 마신다, 뭐 음료수를 마신다 하는 순간에 벌금이 제가 듣기로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원 정도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이건 무조건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절대 아예 몰래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의 꿀팁을 또 알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바다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맥주 하나 먹고 마시면서 그냥 파도 보면서 한잔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9시까지인데 아직 열어줬는데 노래를 안 하네. 끝났구나. 그리고 곧 있으면은 이제 보라카이 핫한 클럽이 나오는데 저기는 이제 500페소 정도 입장료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클럽을 잘 안 가기 때문에 굳이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나이가 되어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잔잔하게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약간 통기타 치면서 그런 스타일의 감성의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엔 근데 원래부터 저렇게 막 시끄러운 노래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 혼자 작업할 때는 진짜 노래를 크게 듣고 하는데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는 웅성웅성 큰 음악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